오일가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이라크 루마일라 유전의 원유 생산 부대 설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의 세야 STX 엔테크가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로젝트명은 이라크 루마일라 오일필드의 프로듀스드 워터 리인젝션 패실리티입니다. 번역하자면 이라크 루마일라 유전의 생산수 재주입 설비입니다. 한국의 세야 STX 엔테크가 670만 달러의 EPC로 수주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수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야 STX 엔테크의 작업 범위는 생산수 재주입 설비의 설계, 조달, 완공 후 운전 및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생산수 재주입 설비란 유전에서 원유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생산수를 다시 유전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높여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쓰는 설비입니다. 루마일라 유전은 2009년부터 영국의 BP가 운영하고 있으며 1일 1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원유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바스라 정유공장이나 항구로 보내져 수출됩니다. 이번에는 루마일라 유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라크의 루마일라 유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 유전 중의 하나로 과거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전쟁을 초래했던 유전입니다. 이라크 남부에 위치하며 쿠웨이트 국경과는 3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가 이라크의 루마일라 유전까지 지하로 사이드 드릴링을 해서 석유를 훔쳐간다고 하면서 쿠웨이트를 침공하였습니다. 그 후 6개월 후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의 연합군이 주도하여 5주 만에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물리쳤습니다. 소위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불리는 걸프 전쟁이었죠. 그 후 10년이 지난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서 사담 후세인은 사망하고 이라크 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2주 만에 이라크 정권은 붕괴되었죠. 거의 15년 후가 지난 후에 유전과 석유 설비들이 복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건설사가 이라크에서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이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번에는 세야 STX 엔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야 STX 엔테크는 환경, 발전, 화공, 철강 플랜트 및 인프라 건설 사업을 하는 글로벌 세야의 자회사입니다. 2004년 STX 중공업으로 시작된 후 2018년 STX 중공업의 사업이 힘들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후 STX 중공업에서 분할되어 글로벌 세야에 인수되었습니다. STX 중공업에서 플랜트 사업을 하던 회사이지요. 글로벌 세야는 의류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세야 상혁과 패션 기업인 인디F 그리고 세야 STX 엔테크 등을 계열사로 둔 지주회사입니다. 세야 상혁은 우리나라에서 의류 수출 1위의 회사입니다. 앞으로 세야 STX 엔테크가 해외에서도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회사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